먼저 2차 슈퍼위크 결과에 대해서 각자 좀한 줄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장동 게임에서 대장을 선택했다. 대장동 논란이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 좀 불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초반에 예측이 있었는데, 실제는 오늘 2차 슈퍼위크의 결과는 무려 60%에 육박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확실히 이재명 후보를 윤석열 혹은 홍준표 후보를 이길 수 있는 대장으로 선택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는 걸 보니까 민주당이 드디어 땅을 치고 후회할 마지막 길로 가고 있다. 이 대장동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 이재명 후보께서 1원도 안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배임의 공범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번 결과로 민주당은 위험에 빠졌다. 엄청 나가십니다. 너무 많이 전재수 의원님의 한 나가셨는데. 줄평. 이재명 대세론이 강화되고 확산되고 있다. 또 오늘 2차 슈퍼위크는 민주당 당원들이 아니고 국민들이 투표하신 50만 명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화천 대유는 빨간 대유였구나. 그리고 부동산 특권 카르텔이 이번 대장동 사건을 통해서 국민들 내리에 각인이 되는 그런 효과. 이재명 시장이야말로, 이재명 후보야말로 과도한 부동산 개발 이익을 공공환수를 할수 있는 대안적 인물이다. 이런 이제 인식이 국민들 저변에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2차 슈퍼위크 결과가 나왔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른바 개천절 3연전이죠. 이재명 후보가 전날 제주 경선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부울경 지역 경선에서 55.34%. 전재수 의원님께서 또 부울경 예, 선대위원장이시니까 그렇습니다. 예, 좀 따끈따끈한 소식 좀 전해주세요. 사실은 이제 그 부산, 울산, 경남의 총괄 선대본부장을 제가 이제 맡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평균 득표율보다 적게 득표할까 싶어서 사실은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전국 평균 득표율보다 더 높게 득표를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안도를 했었고요. 그때 이재명 후보는 뭘 하셨어요? 결과 딱 나오고 나서. 그 끝나고 난 뒤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뵙고, 이제 연설하기 전에 이제 후보자 대기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잠시 뵀는데, 얼마 정도 득표를 예상이십니까? 이래 이제 제가 여쭤봤더니, 뭐, 다른 지역하고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한 55%?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55% 정도 나와가지고, 안도, 했습니다.